자, 이렇게 한반도 주변에서 신냉전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. 서해 우리 쪽 바다로 중국 군함들이 작년에만 80번 이상 넘어왔고 서해에 군사용 부표까지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. 최원목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최 기자, 중국이 설치한 군사용 부표라는 건 어떤 겁니까? 네, 뭐 쉽게 말하자면 바다의 CCTV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예. 자,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보시다시피 군용기 등에서 바다로 떨어뜨리면 바다의 그 수면에 접촉하는 그 충격으로 스스로 자기가 작동이 시작이 됩니다. 아, 저렇게 하는 거군요. 예, 예, 저렇게 이제 펼쳐지면서 뭐 전문용어로 소나라고 하는데요. 수중 음파 탐지 장치를 통해서 바다 속을 은밀하게 오가는 한국과 미국의 잠수함들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. 중국은 당초 서해 중간선 부근에 부표를 설치하다가 최근엔 점점 더 우리 바다 쪽으로 깊숙이 설치하고 있고요.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별다른 반응조차 없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게 뭐 항의만 하고 그만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어떻습니까? 네, 국제법적으로 보면 영토 주권까지는 아직 침해를 안 했습니다. 예. 하지만 서해를 중국의 앞바다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히 보이는데요. 이를 위해서 중국은 항공모함인 랴오닝함 전단을 동원한 해상훈련을 서해에서 강화하고 있습니다. 중국은 또 2025년까지 핵추진 항공모함도 건조할 계획입니다. 최근 들어 중국의 힘자랑은 동해 상공까지 뻗치고 있는데요. 중국 군용기가 작년부터 4번이나 울릉도, 독도 상공까지 넘어와서 정찰 활동을 하고 갔습니다. 이렇게 하면 뭐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일본도 이거 싫어하지 않겠습니까? 그거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? 네, 뭐 중국의 꿈, 중국몽을 이루겠다는 건데요.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맞서는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는 야심을 갖고 있는데 그 첫 단계로 한반도를 영향권에 두겠다는 겁니다.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드 보복을 그렇게 했던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 거고요. 군사적인 발판을 야금야금 넓혀오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라도 당당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뭐 심각하게 느끼고 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. 최현목 기자, 잘 들었습니다.